Stalkers.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은 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옆에 누가 있죠? 자, 오늘은 여름 티셔츠에 관한 모든 것을 전문적이게 해결해 주실 고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게 나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약간 저희랑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유튜브 세탁설 운영하고 있는 세탁 경력 11년의 세탁 전문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슨 돈이었죠?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를 모셨는데 말이죠. 그런 관리법이랑 손상이 됐을 때 그 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 프로페셔널 세탁설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Stalkers. 아, 네, 제대로 찾아오셨고요. 땀자국 여름철에 이런 이제 걱정들 많이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세탁을 하기 전에 안 노렸을 수도 있어요. 작년 겨울에 그 세탁을 해놓고 보관을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입으려고 보면은 노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은 이 땀이라는 게 투명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각종 미네랄, 염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거지. 좋은 거지만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색깔이 변한다면 산소 랑 만나면서 산화가 돼요. 그래서 세탁에서는 황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세탁으로 이제 제거하기 힘들다. 표백이라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서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표백이라는 거는 색상을 까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색상도 빠지고 질감도 빠지면서 그걸 하얗게 만드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표백을 해서 이걸 좀 하얗게 만들어야 된다. 간단하게 표백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뜨거운 물을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물 온도는 이제 50도 이상, 60도 정도 되면 좋은데 65도 정도 되잖아요. 목욕탕 가시면은 열탕 들어가서 아 뜨거! 이게 그런 느낌이면은 이제 이 정도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과탄산소다 생활용품점 대형마트 가시면 사실 수 있고 이게 없으면은 산소계 표백제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찬물에는 안 녹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풀어주시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여기다가 세제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액체 세제나 가루 세제 뭐 다 쓰셔도 되고 이제 시스테 세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붕붕 뜨지 않게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열이 식으면 안 되니까 뚜껑 살짝 덮어주시고 한 10분 정도. 그 메이크업 얼룩, 뭐 이렇게 뭐 선크림, 파운데이션 그런 것들 묻으면은 물세탁하면 잘 안 지워져요. 왜 안 지워질까? 이게 기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지워지는 거거든요. 이 세탁이라는 거, 얼룩이라는 거는 동질성의 원리인 거거든요. 이제 물 얼룩은 물으로 지우는 거고 또 기름 얼룩은 기름으로 지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은데 그런 화장품들은 대개 기름 종류의 얼룩들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얼룩 제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세탁을 하면서 그걸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이 세정제까지 또 좋습니다. 개꿀. 손소독제예요. 이걸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에탄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름을 잘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그냥 액체 세제를 반을 섞어버려요. 반 정도 이렇게 대충 섞으셔요. 자, 이 파데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로 해서는 잘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만든 이거를 여기다가 발라주며 바데는 그래서 이렇게 손소독제랑 중성세제 섞어가지고 지우시면 된다는 거. 그 냄새 빼는 거는 사실은 간단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특히 여름철 냄새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온몸 전체에서 나는 땀이 있고 요 곁 땀이 종류가 성분이 달라요. 아, 달라요? 달라요, 달라. 몸 전체에서 나는 땀은 냄새가 사실은 안 나. 어디서 나느냐? 뼈에서 나는 땀이 주로 냄새가 나요. 왜냐면 꼭지 쓰이는 부위, 요 부위가 여기가 지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땀에도 지방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어머나. 근데 그 지방이 냄새가 썩으면 쩐내 나잖아요. 어머, 또 썩어. 네, 그 썩어. 그게 그 쩐내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성분을 분해를 하는 게 냄새 제거의 관건이다. 알칼리를 높여줘야지 지방이 녹아요.
옷을 세탁을 하기에는 중성 세제 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중성 세제보다는 알칼리 살짝 높은 게 좋아요. 양알칼리 세제, 뭐 가루 세제도 좋고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를 세탁할 때 조금 첨가를 해주시면서 하면은 알칼리가 높아지면서 그 지방이나 단백질 성분들은 사르르 녹으면서 냄새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 기능성 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세제들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여러분 우리 겨에서 지방 냄새가 나는 거래요. 맞아.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기름을 잘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도 중요해요. 찬물 세탁보다는 온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은데 사람의 체온 30도에서 40도 사이에 세탁을 해주시면은 그 기름 그런 부분들이 잘 녹죠. 그래서 온수 세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 막 겁나 뜨거운 물에 그냥 팍 이렇게 그러면은 오히려 기름이 굳어버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적정한 온도가 좋아요. 아 이거 꿀팁이네요. 네, 여러분 네. 냉간한 표백 제로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표백을 한다는 거는 데미지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표백을 할 때 그 부위만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안 닿게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살짝 담가주시면 시간차 공격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표백이 이렇게 조금 덜 닿게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약간의 좀 세팅만 잘 해주시면 된다. 요게 접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탈수가 가면은 싹 이게 여기 힘이 받겠죠? 갈라지는 거예요. 요거를 세탁망에다 넣는 거는 저는 비추천. 넣더라도 좀 큰 세탁망에다 넣어주셔야지. 세탁망에 넣는 거는 보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뒤집어. 네. 아, 맞아요. 뒤집는 네. 걸 그렇죠. 추천. 뒤집는 걸 차라리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가 자유롭게 살랑살랑 돌아다닐 수 있게 소프트한 물코스나 그런 세탁을 하면서 약탈수 좀 해주시면은 꺾이는 현상이 좀 덜할 수 있다. 그런 곳에 이제 신경 쓰시면 되고. 아 결국에 손빨래 안 해도 된대요 여러분. 그래 손빨래까지는 시대가 아니, 어느 때인데 요즘에 형님들 바꿔봐. 맞아. 아, 클수 아무래도 아, 네 아무래도 좀 클 수 있고요. 네 물코스는 액션이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게 확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찰랑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애기다 그듯이 그래서 손 세탁에 준하는 그 세탁법이다. 네. 얘를 붙이는 거는 열로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거든요. 이게 열에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온 건조를 하게 되면은 세탁기 4통에 얘가 쫙 하고 달라붙는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녹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건조기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뜨거운 4통에 바로 달라붙지 않게 뒤집어서 건조를 하시고 웬만하면 건조기 돌리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림질도 가림질을 해주면 좋아요.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이 부분은 사실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잡아주기 때문에 잘 안 늘어나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늘어난다든지 줄어줄 수 있죠. 그럼 보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오글오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림질로 좀 펴줘야지 얘가 예쁘장하게 자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림질은 추천. 다림질은 추천. 오. 하지만 손수건 같은 거 대주고 천 대주고 이렇게 다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드라이클리닝이 최고인 줄 아시고 세탁소 오셔서 무조건 드라이클리닝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이게 드라이클리닝을 하면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 오그라들어요. 이게 혹시 오늘?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오징어 구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오징어 같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무조건 드라이가 좋은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들 드라이 해달라고 하시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아시고 실수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 하신 거죠? 아니 아니야 이거는 이건 어? 나 네, 맞았어. 네 이거 물어준 겁니다. 아, 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얘를 처음에 샀을 시 같이 돌리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런 스프레이 풀 입을 때마다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풀을 먹으면 좀 약간 딱딱해져요.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스팀 다리미로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쫀쫀하게 잡힌다. 새 것 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생명 연장의 꿈은 우리가 좀 꿔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을 만들 때 재직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에다가 왁스를 먹여요. 이게 그래야지 부드럽게 이렇게 착착착착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새 옷 사려고 이제 매장 가면은 찰랑찰랑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왁스나 그런 부분들은 세탁을 하게 되면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걸 다시 먹여줘야 돼. 그래서 섬유유연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이 풀이 아무래도 좀 더 보완을 해준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런 풀들을 좀 뿌려주시면서 다림질을 해주면은 이렇게 공을 들이면은 얘도 나한테 이제 보답으로 다가오고 그냥 걸레같이 입으면은 얘도 그냥 걸레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귀찮아도 관리를 좀 해주시면 얘가 어떤 찰랑찰랑하고 그런 느낌이 살아난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들 여름철 티셔츠 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전문가분이 뭔가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신뢰성이 간 것 같은데. 우리보단 나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사실은 저희 이제 스토커즈 채널 초반부터 저는 찐팬입니다. 다 지켜봤고 성장하는 것들 저희 이제 채널이랑 함께 했는데 이번 기회에 패밀리 다 우리에게 좀 가족같이 같이 가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티셔츠 관리를 조금만 해주시면 티셔츠 오래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채널이거든요. 여기 온갖 세탁법 다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세탁을 도와줄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